바다 한복판 위에 세워진 벨록등대. 1799년 12월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지역의 북동쪽 해안에 끔찍한 폭풍이 불어닥쳤다고 하는데요. 엄청난 높이의 파도와 물살의 바다가 항구에 있는 배를 부수고 해안을 넘어 들이닥쳤다고 합니다.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들은 거대하고 거친 파도에 휩쓸리고 부서졌다고 하는데요. 폭풍이 치고 3일이 지난 후 항구에 약 70척의 배가 가라앉았고 많은 사람들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되었다고 합니다. 이 엄청난 폭풍에서 살아남으려면 스코틀랜드의 포스강 어귀에 만에 정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포스강 어귀에 정박하려면 벨록이라고 불리는 위험한 산호초를 피해 지나가야 했다고 합니다. 길이가 400m 정도 되는 이 산호초는 낮 시간 동안 잠시 물밖에 노출되어 있고 물이 들어찬 이후의 시간은 파도 밑에 있어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배의 바닥을 찢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암초에 배의 하부가 손상될 것을 우려한 선주들은 배들이 암초를 안전하게 지나는 것보다 바깥 바다의 폭풍을 타는 위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인치케이프 암초로도 알려진 이 암초에 대한 두려움은 1799년에 대폭풍이 있기 훨씬 전부터 바닷가의 선원들에게 알려졌다고 합니다. 14세기의 몇몇 소식에 따르면 에버브룩의 대수도 원장인 존 게디와 수도사들이 암초에 부딪히는 배들을 위해 거대한 종을 가지고 그 암초로 향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은 암초에 종을 성공적으로 부착했다고 합니다. 파도가 치면 종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원리를 이용해 암초에 종을 부착해 근처를 지나가는 선박들에게 소리로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부착된 이 종은 1년 동안 제 역할을 다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 종은 네덜란드 해적에 의해 도난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수백 년 동안 암석에 경고장치를 설치하려는 시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 후반에 북부 등대위원회가 설립되었는데요. 등대위원회에서는 바다 곳곳에 등대를 세우는 계획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등대를 짓기 시작한 1795년에는 스코틀랜드 연안에 7개의 주요 등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만조 때부터 수심 4.87m 아래에 있는 벨록 암초는 등대를 짓기에는 너무 어려운 곳이라 공경에 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로버트 스티븐슨이라는 젊은 엔지니어는 다르게 느꼈습니다. 스티븐슨은 이 사회에서 기존 등대를 검사 및 수리, 조사를 위해 고용되었는데요. 그는 벨록 암초에 빛을 비추는 아이디어에 흥미가 있었지만 이 사회의 많은 회원들은 단순히 불가능하다 여길 것이고 자신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799년에 거대한 폭풍은 암초에 경고등만 설치할 수 있다면 많은 배와 생명을 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1800년 11월 그는 마침내 그와 건축가 제임스 홀 데인을 암초 근처로 데려다줄 용감한 어부를 찾아냈고 암초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썰물에 노출된 부분이 길이 76m, 너비 40m의 사암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티븐슨은 기둥으로 지지되는 구조물을 만들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조사를 마쳤을 때 기둥이 폭풍의 파도를 버틸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합니다. 그 대신 스티븐슨은 파이머스 항구 근처의 에디스톤 등대의 설계 엔지니어인 존 스마톤의 책 한 페이지를 가져오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존 스마톤이 지은 에디스톤 등대는 노출된 암초에 1759년에 지어졌는데요. 등대가 두 번이나 무너졌지만 존 스마톤은 설계에서 영리한 방법을 이용했는데요. 가장 강력한 파도에 의해서도 돌들이 갈라지지 않도록 더브테일 조인트와 대리석 못을 가진 무거운 화강암 블록을 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등대에 오크나무 줄기와 비슷하게 안쪽으로 곡선 형태의 모양을 주었습니다. 그 구조는 성공적이었고 스티븐슨이 벨록에서 비슷한 디자인을 사용하도록 영감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벨록의 등대를 건설하는 것은 에디스톤의 등대보다 훨씬 어려움이 예상되었다고 합니다. 에디스톤의 암초는 해수면 위에 있었고 벨록은 만조 때는 4.8m의 수면 아래에 있었고 파도 위로 드러났을 때도 불과 1.2m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새로운 등대가 에디스톤보다 적어도 6m 이상 높아야 했고 그에 따라 더 큰 기단부를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12m의 폭의 바닥은 타워를 짓기 위해 2,500톤 이상의 석재가 필요했고 스티븐슨은 그 비용이 7만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높은 비용 때문에 등대위원회는 프로젝트의 추진을 꺼렸다고 하는데요. 또한 스티븐슨의 계획에 대한 비난은 그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 어려운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없다면서 계속되었습니다. 스티븐슨은 영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토목 기술자 중 한 명인 존 레니에게 자신의 계획에 관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레니는 스티븐슨의 자료가 인상 깊었습니다. 레니가 참여하면서 국회는 등대 이사회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4만 달러를 빌릴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레니는 스티븐슨을 조수로 임명하였는데요. 레니와 스티븐슨은 설계가 실행 가능하다는 데에 동의했지만 프로젝트에 대해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수중에, 그것도 육지와 상당히 먼 곳에 등대를 세우려고 시도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어떻게 건설 노동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할지가 문제였다고 합니다. 등대가 세워질 때 세척의 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고대 알렉산드리아의 등대 이름을 딴 파루스호는 20m의 길이었으며 건설 중 일시적으로 물에 떠있는 등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사 현장 북서쪽 2.4km 정도 위치에 정박되었다고 합니다. 스미튼호는 길이가 17m였는데 이 프로젝트를 위해 만들어졌으며 거대한 황강한 블록을 잘라내어 육지에서 현장으로 운반하는 보급선의 역할을 했습니다. 세 번째 조셉 뱅크스호는 건설 노동자들의 거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배는 승무원이 현장에 도착한 1807년 8월 1일에도 제작 중이었다고 합니다. 대신 노동자들은 스미튼호와 파루스호에서 숙박을 했다고 하는데요. 벨록 등대 작업은 암초가 노출된 상태에서 하루에 두 번씩 썰물 시간에만 작업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노동자들은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 번에 한 달씩 배에서 살면서 작업 시기에는 작은 보트를 타고 암초로 노를 저어 접근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작업이 한창 진행되던 중 스미튼호가 계류장을 망가뜨리는 거의 재난에 가까운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암초에 매달려 있는 노동자들이 밀려오는 조수에 익사하기 전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보급선이 적시에 육지에서 도착했으며 자포자기한 상태의 노동자들을 보고 구조하였다고 합니다. 첫 해의 작업 마지막 날인 10월 6일, 겨울 동안에도 작업을 지속하길 희망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옥수수 모양의 임시 플랫폼인 비컨하우스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스티븐슨이 1808년 5월 25일에 다시 작업을 하기 위해 돌아왔을 때 그는 비콘하우스가 아직 서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와 그의 작업자들이 해야 할 첫 번째 작업은 등대의 기초가 될 화강암을 놓을 둥근 구덩이를 굴착하는 것이었습니다. 배에서 그 위치로 돌을 가져가기 위해 스티븐슨은 작업자들에게 91m 길이의 철로를 놓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작업의 여름 기간이 다 지나고 가을까지는 바위를 3단계로 놓였고 등대는 암초의 1.2m 높이로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 기간 동안 비컨하우스는 확장되었고 몇몇 노동자들은 밤에 조셉 뱅크스호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중간중간 폭풍과 강풍이 있었고 비컨하우스가 약간의 피해를 입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해 여름의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8월 말까지 등대의 단단한 바닥이 완성되었다고 하는데요. 암초 위에 10m, 수면 밖으로 나온 부분은 5m 정도였다고 합니다. 1810년 봄, 스티븐슨은 그해 겨울까지 등대를 완성하기로 결심했는데요. 등대가 점점 올라갔을 때 주변을 휘젓는 바람과 좁은 비계에 의해 작업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7월 말에 등대에 마지막 자재를 놓을 때 32m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8월에 심한 폭풍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등대 내부의 설치가 지연됐지만 10월 말까지 대다수의 등대 램프, 반사경, 안개 등이 설치되었고 1811년 2월 1일에 마지막 자재를 올려서 등대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200년 전에 육지에서 17km나 떨어진 곳에 10년 동안 지어진 이 등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바다 한복판에서 배와 선원의 안전을 책임진다고 합니다.